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시민들을 맞이하는 도시, 경기 수원과 부천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이른바 법정 문화도시. 경기도 수원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나들이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근처에 약간 이런 데가 많이 없으니까 원래는 분당 쪽에 사는데 그래서 막 차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상당 부분이 훼손됐던 화성행궁. 119년 만에 축성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머물던 우화관과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오를 음식을 준비했던 별주가 복원된 겁니다. 저희들의 자랑 화성행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시라고 하는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이제 행궁이 마지막 그 별주가 건립이 되면서 복원이 되면서 완성형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또 수원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정조, 한옥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테마공연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성행궁 일대에서는 수원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밤의 경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주요 문화시설 개방 시간도 기존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확대됩니다. 아름다운 성곽이 밤에 너무나 많은 감명과 영감을 주는 도시입니다. 곳곳에 있는 문화적인 또 예술적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죽어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5년 차를 맞은 부천도 올해 지역 공간을 활용해 문화관객 유치에 나섭니다. 복합 문화공간인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기획전을, 부천시 박물관은 역사 관련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도시 스토리센터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부천형 예술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올해 문화 관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 센터를 만들고 창작 작품을 만들고 법정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이런 창작 기능과 향유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문화를 앞세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법정 문화도시. 해를 거듭할수록 유무형의 지역 문화 자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